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2년도 4월 하고요. 오늘이 21일이죠. 이제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루 쉬고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방송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토요일 날 자, 여러 가지 이제 꿀 종목 중에 몇 가지 예시가 나오고 그 중에 여러분이 골라내시지만 자, 하루가 지났어도 자, 잠깐 안 움직이 토요일 날 별로 금요일 날까지도 별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보실 때 별 느낌이 없었다 하더라도 종목이 6개 정도가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집중을 해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짠, 움직인 종목이 나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 하나도 30% 이상 시초가, 저가로 하면 훨씬 더 갔고요. 그냥 시초가에 매수하신다고 그 뒤로 밀렸어도 시초가부터 해도 여러분이 이제 고점 대비를 보면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그래도 지금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문제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되고 있지만 빨리 해결이 돼야지 모든 게 인플레이션도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넘어가지 않고 그냥 시장에 경기가 좋아서 돈이 많이 풀린 정도가 돼야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이면서도 자 그럭저럭 지수가 안정되게 요 며칠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도 지금은 자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하시고 종목마다예요. 종목 하나 사서 몰빵을 했는데 2년 기다리세요 이러면 기다리실까요? 저가마다 사시겠을까요? 자 물론 성풀은 자 하락했다가도 올라가는 힘이 세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종목마다의 시간별 움직임이 있으니 분산 투자하고 예약 매도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한두 번 두 번 정도 여러분이 예약 매도하는 게 왜 이렇게 느리냐 생각을 하지만 한 번씩 팔려나가기 시작하면 분산 투자해놓은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고 떨어지고 해서 종목수 대비라기보다는 내 계좌가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리먼 때도 있었고 별별 일 다 있었어요. 하지만 다 이겨내고 주가가 이제 지수도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겨내고 자,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코로나 전 2018년도에 금리를 올릴 땐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든 뭐 아시아나든 미국도 여러 개 연준이 보증을 써서 정부가 보증을 써서 연준이 사들여야 되는 회사채들도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은행이 지금 그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러시아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이제 그럭저럭 마무리가 된다.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또 지수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대안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풀 종목은 작년 11월 1일 이후로 아주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자, 최대주주의 지분도 봐야 되고 의결권자가 많은 종목들도 봐야 되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제는 몰래 그러기에는 자, 위험성이 있게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딱 나왔습니다. 채권에서. 낮은 가격의 회사가 딱 콜옵션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발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 회사채에 대한 추가 발행한 채권들의 움직임에서 몰래 대놓고 낮은 가격의 회사가 가져가겠다가 아닌 이상은 대놓고 낮은 가격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종목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이슈가 어떤 게 있었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슈 꿀 종목 찾기가 있습니다. 이슈 안에 뭐 꿀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 꿀 종목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급등락 종목도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 우리 진정한 꿀 종목 찾기 종목이 하나 튄 게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슈 종목만 일단 오늘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슈 한번 보면요. 바로 곡물값 상승에 사료주가 연일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테마는 테마예요. 근데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거기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 그냥 단순한 이 테마 하나로만 실적도 막 없는 종목이 갑자기 조금 실적이 늘었다고 이게 물론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사료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곡물값 상승의 사료주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 게 문제잖아요. 물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이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수입하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언제까지 갈까요? 그래서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가 지금 우리 그렇게 분노하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 여파, 옥수수와 소맥, 대두 가격이 연초 대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대주산업이나 대한제당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자, 눈에 좀 띄고 있고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주산업이나 대한제당 보시면서 롤러코스터 탔다. 차트도 그렇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자. 또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지속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전쟁이 오래가고 있으니까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만연되잖아요. 계속 사료주들이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 테마는 언제 밀릴지 모르니까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익절은 하시면서 일부씩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반응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주산업에 대한 건데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제조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어디서 꺾일지 모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움직임은 자, 세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꺾이고 나면 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고점에 4천에 못 팔아요. 자, 그렇다고 이 회사가 발행한 어떤 채권이 있어서 채권 약정대로의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 다시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근데 테마는 아직도 죽지는 않았겠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익절을 해나가서 근데 익절하고 또 물량을 넣는다. 저가에서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투자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익절해 나갔으면 끝입니다. 저가라고 다시 산다? 아니, 그러면 그때 익절한 물량만 넣나요? 자, 있는 돈 다 넣어야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절해 나갔으면 자, 꿀단지 종목도, 성풀도 마찬가지예요. 1차 익절, 2차 익절, 3차 익절인데 3차에서 익절할 때 1, 2차까지 다 넣는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수가 떨어질 때 움직임이 안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성풀과 꿀단지가 오른 때 지수가 긍정적일 땐 특히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럴 때 분산 투자를 안 한다. 어떤 한 종목에 막 몰빵을 하고 뒤죽박죽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그냥 긴 시간 동안 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대주산업도 차트를 딱 보니까 저렇게 떨어졌을 때 밑꼬리만 달고 양봉이 살짝 나면 또 다시 팔았던 걸 다시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투자입니다. 우연히 맞아서 올라간다. 지금 이미 테마는 꺾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마에 의해서 잠깐 하락하고 이럴 때 기존의 익절한 물량까지 넣으시면 정말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자 정말 이 대주산업이 갖고 있는 실체는 물론 테마에 엮여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대주산업이 조정일 때 나머지 물량도 갖고 있을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면 바로 이런 때 회사체의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여러분이 샵 3772의 구미영 치시거나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자, 바로 이때 여러분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노란톡방에선 단순하게 무슨 지수가 미국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락하고 이번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있고 일본이 오르고 미국 야간 선물이 오르는데 우리가 더 오르는 구간도 있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 시장의 국채와 환율, 즉 금리와 환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를 하실 때 반드시 이걸 보셔야지 돼요. 근데 자 어떻게 체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방으로 샵77의 구미영 그리고 QR코드에 이렇게 사진기 갖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자 매 오전마다 이런 시황이 자 그런
선물이 뭐 오르고 미국이 오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시장의 금리와 지금의 환율, 바로 우리 국채를 넘길 때 재정환율은 얼마고, 여러분 환율은요, 재정환율이 있어요. 우리 시장이 금융시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고시하는 8시 뭐 5분 이렇게까지 고시하거든요. 그때의 환율이 바로 우리의 재정환율이 되고요. 글로벌 증시를 반영한 환율이 바로 2회차 환율로 들어오게 돼요. 자, 밤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 1회차와 2회차가 나와 있고 바로 3회차가 우리 금융시장이 시작할 때 그 고시 환율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실 때 보면 자, 지금 한번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몇 회차예요? 그러면 100몇 회차요? 근데 금리가 환율이 많이 오른 날은 회차가 적습니다. 환율이 별로 오르지 않는 날은 회차가. 자,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한 거죠. 환시개입. 늦게 늦게. 자, 환율 변화를 늦게 늦게 고시하는데 그게 바로 환전환율이고 여러분 주식시장 할 때 보는 환율은 바로 거래환율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환율, 고시환율, 거래환율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 환율부터 시작해서 이벤트가 무슨 할인이 아닌 금융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이었어요. 녹화상으로는 환매수와 환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침부터 채권 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채권 쪽에서 자금이 나왔다가 또다시 채권 쪽으로 몰리니까 아침에는 환율이 평가절 상이었다 평가절 하로 가면서 지수가 좀 살짝 밀리게 됐거든요. 아침에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 예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국채하고 여러분이 환율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산업도 이렇게 밀렸을 때 제가 당장 대주산업이 테마에 의해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주산업이라는 회사의 재무 자체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 지분 및 유보율, 출자된 거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란톡방에서 가능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는데요. 바로 대한제당이에요. 테마를 사도 여러분이 어떤 테마를, 하지만 테마를 사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가 움직일 구간이었는데 테마에 엮이면 더 많이 가는 종목을 사셔야 되겠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식품, 사료, 축산, 유통 부분 그리고 선진국과 지속적인 기술 제휴에서 사료 쪽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곡물값 상승했을 때 사료적 급등에 이 종목이 해당이 돼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대한제당도 그냥 기술적인 제휴를 해나가는데 본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대한제당의 주 재무를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현금, 현금 보유 여부 거기다가 부채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쪽만 보실 게 아니라 저런 단순한 차트,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차트에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연히 갖고 있다가 튀면 모를까? 이걸 꼭대기에서 잡는다? 안 되죠. 우연히 갖고 있다가 여러분 튀는 종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로 엮일지 여부는 여러분이 보셨어야 되지만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튀는 하지만 그 회사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테마랑 엮일 때 더 많이 가지 그냥 테마가 올랐을 때 저 꼭대기에서 5천원 지지된다 해서 사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샵 37GD의 구미형 그리고 QR코드 딱 보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것도 이 종목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의결권자의 지분, 살짝 현금인데 막 빼서 도망갈지 여부 정도랑 충분히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고점을 해서 물론 테마에 엮인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테마에 엮여야지 그냥 테마에 엮인 종목은 두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십시오. 체크가 안 된다 그럴 땐 당연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죠. 누구보다 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무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재무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이 꿀 종목을 찾아라 잘 보십시오. 짠. 지금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라 지난주에 여섯 종목이 나왔어요. 그 종목 속에서 하나가 움직였지만 나머지 자,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다가 하지만 여러분이 그 종목을 찾아내는 상황도 이번에는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진정한 꿀 종목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뭐 차트에서 차트는 무너지면 손절이에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자, 즉 우리가 버텨야 될 그 회사에 대한 진정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꿀 종목을 보시면서 종목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종목의 재무가 이 종목의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오른 종목 풀어드리겠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미리 월요일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 종목 중에 여섯 개 중에 어떤 게 해당될까 한 네 개로도 줄여볼 생각인데 그럴 때는 샵 3772의 구미용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니면 또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샵 3772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톡에 치면 안 되고 문자로 보내셔야 되고 QR코드 바로 들어오시고 싶으면 QR코드에 사진기 딱 갖다 대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섯 개 종목에 여러분이 자 질문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재무로 돼 있는지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종목이 진정한 꿀 종목이 되는지 하지만 지난주 종목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꿀 종목의 핵심을 노란 톡방에서 좀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자료들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자 다른 것보다는 종목을 보는 상황에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랑 의결권자가 몇 명 정도에 누가 그리고 주식 선택 매수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탑업 인출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자, 이런 기업 내용 정도를 보신다 그러면 자, 이 회사가 또 추가 발행 채권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 회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 안전하게 잡고 기다리시면 테마에 엮이는 종목은 튀어버릴 거고 테마가 아니어도 날짜가 가까운 회사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섯 종목. 자, 바로 남해화학, 크라운제가, 그리고 부국철강, 컴투스 홀딩스, 동방선기, YOM.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원고를 일찍 보내잖아요. 이 중에 또 한 종목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목요일 날 녹화인데, 그럼 이제 토요일 날 들으시잖아요. 방송을, 녹화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한번 보시면 목요일 날. 자, 제가 오전에 일찍 드렸을 때 이후에 어떤 종목이 튀었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중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꿀 종목을 여러분이 이제 찾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확보를,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지도 회사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면 정말 잘 될 종목 하나를 골라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10개 중에 하나가 자, 맞아 떨어지는 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섯 개 정도 드렸을 때는 종목을 일주일 동안 충분히 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사지 않더라도 자, 맞았을 때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한 번씩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꿀 종목 이 중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이 갈지 또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중에 꿀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꿀 종목 찾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섯 개 종목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 보시면 이 중에 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 자 부채보다 당연히 유보율이 현금이 많습니다. 여기 무기명 채권도 발행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지분도 든든하고 의결권자가 여러 명을 대신을 해요. 출자도 되고 자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꿀 종목 꼭 찾아내십시오. 자, 힌트는 샵 3772의 구미영. 여기로 들어오시면 힌트를 드리고요. 또 바로 휴대폰으로 노란 톡방, 자,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ELW 전략이죠. 이번 주 ELW는
자, 여러분이 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비중을 잡았냐에 따라서. 자, ELW 전략은 지수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이에요. 등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원통할 때가 언제냐면요. 등락이 안 나와서 겨우 아 원금 했으면 원금을 홀백 풋백 그래서 200을 남아있는 금액까지 싹 팔아서 200이 된다 하면 이때는 안전한 거예요. 이거 파생인데 매달 수백 퍼센트 그러면 누구나 다 ELW를 해야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조심조심 해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 등락이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죠. 녹화를 마침 금요일부터 시작했고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거래가 된 겁니다. 하지만 큰 등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자 월요일 날까지 오전까지 풋이 나왔고 월요일 오후부터 콜 화요일 이렇게 나왔고 수요일 날 등락이 없었습니다. 양풀이가 축소됐지만 그때 이미 자금이 조금이었어요. 수익난 부분들 팔아서 안 팔았다 그러면 지금 충격 자, 안 팔으신 분들은 충격을 자 엄청난 충격이 처하겠죠. 근데 그리고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도 크진 않았지만 풋이 떨어질 때 콜이 올랐어요. 자 어떻게 보면 큰 등락이 화요일 월요일 제가 월요일날 물량이 많았거든요. 콜이 더 많았습니다. 월요일 낮에까지 풋을 줄여서 0까지 갔었어요. 아침에 지수가 하락하자마자 이번 주에 근데 줄여서 57대 52대 0에서 풋을 더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52대 콜 풋 30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줄여나가서 지금 한 20대 20 많은 분이 콜 30대 20입니다. 콜도 그대로 줄였어요. 수익 날 때마다. 자 물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52대 30이거나 57대 막 30일 때 푸시던 콜이던 기왕이면 많은 쪽 콜이 터져버린다 그러면 한 번에 한 100% 200%는 수익을 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원금 회수 플러스 한 100%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금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큰 등락 이후는 크진 않지만 언제든지 쪼그라들 수는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는 쪼그라든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수가 그냥 3% 오르거나 3% 떨어지면 한쪽이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날 하루에 지수가 1% 떨어졌다. 그것도 많죠. 1% 떨어졌다. 그럼 얼른 풋을 회수를 조금 해나가야 되겠지만 떨어졌다가 자 다시 콜로 가면 콜은 덜 올라요. 근데 어저께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지수가 아침에 살짝 밀렸을 때 자 어떻게 했냐면 살짝 손실인 풋을 싹 잘라냈습니다. 자 왜냐면 오늘 목요일 날 환매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수를 좀 막판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중이 풋이 정말 더 작아졌습니다. 0이 있으신 분들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20 정도 풋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콜은 아직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지수가 올랐으니 올라갈 때 콜을 빼다 보니까 콜도 또 싹 다 팔려버렸어요. 자,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단타는 이제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있는 걸 싹 다 팔으면 우리는 원금 회수가 돼요. 파생이니까 수익이고 뭐고. 그러면 단타를 물량을 왜 줄였냐면 등락이 나와버리면 그냥 딱 ELW 확실하게 수익이 몇백 퍼센트가 적어도 4, 50% 그건 수익도 아니지만 나와버리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등락이 지금 안 나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만기가 다가갈수록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가 커지지만 자 200원짜리가 2,000원 가는 게 아니라 5원짜리가 내가 산 게 5원짜리가 갔다가 50원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50원이 1000%예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에 맞춰서 우리는 원금을 회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 단타만 치는 거예요. 작은 물량으로 즉 콜을 많았을 때가 57이고 푸시 뭐 40이다 이러면 한 20 정도만 10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 즉 낮은 가격은 기대치가 높은데 높은 가격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 거의 근사한 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서 비중을 물리면 풋을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풋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콜을 다 팔리고 20 정도에서 자 단타를 해나가니까 쏠쏠하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큰 물량만 집어넣지 않으면 이번 달은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서 수익을 원금 회수 플러스 50에서 100% 낼 수 있는 달입니다. 자 근데 수익 날 때마다 물량을 안 줄이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지수가 오를 때 콜이
이건 매번 보셔야지 돼요. 지수가 떨어질 때 푸시. 이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상품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돼요. 근데 콜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풀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는 게 아닌데 두 개의 상품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매매 기준 대비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코스피 200 지수는요. 코스피 종합 모든 종목의 자 가격 지수를 합산해서 거기에 그날 떨어지고 뭐 기본 지수를 합산해서 자 여기에 시총이 200위까지 가장 큰 종목의 합산이에요. 그 코스피 200 지수의 등락에 의해서 걔가 오르면 콜이고 떨어지면 푸십니다. 자 그래서 ELW 여러분이 기준이 자 이렇게 진행되지만 ELW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샵 37GD의 구미영 또는 QR코드로 딱 사진기를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로 돌아오십니다. 노란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 자료도 있고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 그 날짜, 시간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국채나 환율이나 그날 그날 시장의 이벤트를 아시기 어렵습니다. 다 모으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로 그런 자료를 드리니까 보시면 시장이 떨어져도 이건 위험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 떨어지지만 자 이거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가기엔 힘들다. 우리 국채도 팔고 떠날 때. 하지만 오늘은요. 환율이 평가 절하여 전일보다 우리가 자 몇십 원이라도 더 줘야지 우리 원화 가치가 1달러당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채권이 플러스였습니다. 즉 요즘 그 금리 엄청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가 빠진 날이야.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요. 자 금융기관에서 아무래도 가상금리를 좀 낮추면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올라갑니다. 뭐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가 붙으니까 자,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주문창에서 거래를 여러분이 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런 주식투자자라면 거래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팔고도 ELW도 주식 거래하는 곳에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모두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가장 중요한 자금 배분이에요. 항상 제가 언급하는 게 이 가장 중요한 자금 배분이요. 1월 달부터 12개월까지. 자, 매번 원금 회수가 목표예요. 그럼 원금만 회수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못하러 주식 대비,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이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매번 목표가 원금 회수인데 그러면 원금 회수인데 언제 수익을 내냐? 그러다가 크게 터지는 게 ELW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 100에서 300%는 한 4개월 정도 나와요. 1년에. 근데 500% 이상에 나올 때는 그 다음번에 그 밑에 4번 있죠. 저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밑에 나오는 4번. 자 그때는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요 밑에 요 4번. 자 수익은 10에서 30%, 마이너스 10에서 30%. 저 정도는 여러분이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요 비중을 잘 보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왜냐면 이거는 큰 수익, 저 500% 이상이 나오면 중간중간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크게 수익이 나면 그 다음 달은 싸진 건 너무 싸지고요. 높은 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등락이 나오지 않아요. 저럴 때 여러분이 수익금 플러스 10 내지 30%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30%를 이룰 수가 있어요. 단지 이번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워낙 등락도 없었는데 그 지난달은 있었고 오히려 조금이나마 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은 구간이에요. 등락이 거의 없다. 막판에 떴을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막판에 그 자금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자금도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회수한 현금 대비 가지고 있는 걸 싹 팔면 수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단타를 자 50대 50으로 하셨어도 그날 하루에 10이나 20의 단타로 자 그것만 유지해야 되고 콜풋을 최대한 다 줄여야 됩니다. 콜이 다 팔린 한이 있어도 단타, 콜이 다 팔리면 지수가 세서 올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단타를 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저가와 고가, 싼 것과 비싼 거, 싼 거는 엄청 두 칸 올리면 10%, 10몇 프로, 20몇 프로 근데 높은 거는 다섯 칸 팔려봤자 그 정도는 아니에요. 7,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다가 정말 콜이 세서 나머지가 다 팔렸고 기본 물량이 팔리고 단타가 물리면 그때는
했지를 아니죠. 푸시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만 지켜보시고 또 기다리셔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로 단타칩 물량이 안 팔릴 정도면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뭔 일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콜이 올라갈 때 잘 올라갔어요. 단지 푸시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슨 푸시 움직임이 나올 때 마이너스 40이다 이럴 때 콜이 플러스 60 이게 아니라 콜도 자 푸시 마이너스 40일 때 콜도 플러스 40 이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이 매매하시기 하지만 이런 장이 오히려 소소하게 단타를 쳐서 내 원금 콜 100, 풋 100일 때 한 달 정도 하면 이 200은 원금 회수 이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달입니다. 이게 큰 건 아니에요. ELW가. 자, 단지 수익이 났을 때 다시 더 넣는 게 문제지. 지금도 원금을 회수를 거의 다 해나갔는데 또다시 등락이 나올 거 해서 넣는 것보다는 저가와 고가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월 12개월 똑같은 금액으로 하다 한 달 조금 안 좋았다. 한 1, 20% 손실이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 자, 한 50%다 하다가 1년에 서너 번에 큰 게 자, 몇백 퍼센트, 1000%든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모르니까 만족해서 하다 보다면 1년 거래는 여러분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큰 수익이 주식보다 납니다. 주식 대비 4배에서 4, 50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등락을. 근데 문제는 원금이 이른 달은 500을 넣었다. 조금 수익이 난 달은 자, 500 잃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절대로 평균적인 엄청난 플러스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ELW 매매 기법은요. 기본 수량 단타, 그리고 헤지. 자,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기본 수량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 수량 요거. 요게 뭐냐면요. 요 페이지가 자, 기본 물량이 콜백 풋백일 때 단타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물량이 수익난 쪽을 줄이라고요. 여러분이 콜백 풋백인데 단타를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단타를 백백 하면 여러분 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 난 쪽을 우리가 단타를 왜 할까요? 수익이 난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 더 자금을 넣잖아요. 하지만 단타를 하는 이유는 꼭 그래서도 아니에요. 회수를 해나가지만 우리가 마이너스인 풋을 어느 정도 감싸기 위해서 지수가 오를 때 콜 단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러분 시장을 보시다가 지수가 딱 빠지고 있지만 콜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자 이럴 때 10유물채권이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지수가 밀려도 플러스까지 못 가더라도 지수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날 자 풋은 수익이 났을 때 팔아버리고 오전에 팔아버렸거든요. 오후에 자 올라갈 때 콜을 저가에서 잡아서 비중을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이제 월요일 이후부터는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헤지는요. 바로 단타를 진행하다 매도가 안 되면 반대편 상품을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콜의 수익이 나서 싹 팔고 콜 단타가 40 들어있어요. 근데 풋 단타가 자 풋이 100 있다. 이럴 때는 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콜 단타 다 풋까지도 수익 나서 뺐는데 단타가 40이다. 근데 콜로 여러분이 지수가 올라와서 40 갖고 있다가 자 물렸어요. 근데 풋을 안 산다. 그럼 여러분 밤새 비나이다요. 이게 맞췄으면 괜찮지만 그런 생활은 정말 피곤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급등주를 그냥 손대는 것도 어렵지만 자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반대편 상품을 사야 됩니다. 즉 콜 단타가 매도가 안 되면 풋을 풋 단타가 매도가 안 되면 콜을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익난 물량은 반드시 줄여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중을 이미 하고 계시는데 헷갈리시거나 지금 물량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경우에도 샵 3772에 구미영 또는 QR코드에 딱 사진기를 갖다 대시면 노란 턱방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매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만 해도 ELW는 매매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비중만 딱 봐도 풋을 다시 잡으셨네요. 딱 비중만 딱 봐도 여러분이 자 콜 수익 이후에 콜 팔고 나서 풋 다시 잡았네요. 아니면 풋 더 갈 거야 해서 못 팔았네요. 비중이 딱 평단만 봐도 나오게 돼요. 비중하고. 그래서 ELW는 어차피 철저히 계산을 해나가면서 수익 낸 부분을 팔아가면 당연히 꾸준히 여러분이 그달 안전하게 원금 플러스 10에서 30% 이렇게 등락이 원금 플러스 10에서 30%는 적지만 이러다가 우연히 내기 싫어도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내기 싫어도 갑자기 나오는 건데 매번 이번 달 그럴 거 해서 자금을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우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파생이 등락하고 우리가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연히 나오는 장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야 되지만 우연히 나올 때까지는 안전하게 여러분이 자 비중을 가지면서 수익 난 쪽을 팔아 나가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ELW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당월물 차월물로 갈아타기 2번이었어요. 당월물 차월물. 근데 살짝 이게 두려웠던 게 등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엄청난 큰 등락이 없었는데 이번 달 시작하기 전에도 등락이 없었어요. 즉 3월에서 4월 달 사이에 등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2월에서 3월 달 넘어갔을 때 없었을 때는 원금이 회수가 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원금이 조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도 30에서 50% 정도를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거 등락이 없었는데 등락이 없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당월과 차월로 갈아타기는 어떻게 되냐면 골프숍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당월물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레버리지가 축소되어 있거나 당월물이 시작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급등락 이후에 특히 급락이나 지수 변동이 3일에 3%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자 콜과 풋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 이유는 회수가 다 됐기 때문에 웬만한 등락에서 LP도 등락을 안 주게 해요. 이미 회수가 다 돼서 편안한데 자 근데 지수를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니까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여러분이 콜과 풋을 새로 매입 시에만 지수를 판단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콜이 수익 나서 분량을 뺐습니다. 어떤 분들은 콜이 0이 돼버리고 나머지 풋이 20이 됐어요. 지난번에는 자 금요일 월요일에서 풋을 다 빼서 0이 됐기 때문에 좀 집어넣은 상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집어넣은 물량이 있잖아요. 그게 콜로 가면 걔가 아까울 수는 있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콜 단타를 콜을 팔아서도 지수가 하락을 하면 풋 단타를 이때요. 지수를 판단하지 말지만 지수가 하락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 풋 단타를 쳐야지 콜 단타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락이 셀 때. 하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별로 지수가 하락이나 상 등락이 크지 않았을 때 등락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밀릴 때 10년물 채권 발행할 때 아침에 채권 매도 기회를 줘야지 다시 입찰 때 응찰을 하잖아요. 그때 풋을 팔아주고 다시 일부 콜을 들어가요. 이때 지수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양쪽 물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단지 만기가 다 돼갈 때 당월물 자 지수가 하락을 해서 풋이 막 수익이 나요. 그래서 풋을 팔았는데 풋 단타를 치려고 보니까 당월물이 만기가 돼가서 두렵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차월로 거래를 하셔야지 돼요. 안전하게 한 달 더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게 당월물과 차월물의 갈아타기 그냥 사들인 게 아니라 그 차월을 사서 단타를 걸어놓거든요. 예약을 팔리면 또 다른 차월을 사겠지만 일단 차월의 수익은 당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여러분이 잡으실 때 당월물과 차월물로 갈아타기는 이제 만기한 전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아주 안전하게 지금 돼가고 있고 자, 다 가지고 있는 거 팔면 원금 플러스 10에서 30% 정도예요. 아직 3주가 더 남아있지만 그때 최대한 물리지 않게 적어도 지금 콜 20, 풋 20이다. 그러면 이거를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가 수익금을 작은 금액으로 계속 축적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탄탄은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지속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등락이 그만큼 장중에 셀 때 자 엄청 세지 않아도 왜냐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하지만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환율도 보고 채권 단타도 보고 채권도 보고 그래야지 선물을 보고 하면 거꾸로 납니다. 선물이 떨어져서 풋을 잡았더니 다시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면 콜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겠지 했더니 풋으로 가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ELW 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 반대로 가서 반대로 갔더니 원래 게 맞았대요. 이게 ELW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익 난 걸 반드시 팔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잡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ELW의 특징이 사실 당월물에서 차월물로 갈아타기지만 이번 달은 ELW 이 특징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구간이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했고 이제 목요일인데 큰 등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틀 연속이 좋았죠. 금요일 날 지수 하락했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갔는데 하락할 때 푹 싹 줄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날까지 살짝 홀이 세게는 아니어도 홀이 나와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수요일 날 등닭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ELW라면 지수의 움직임을 금방금방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콜이 나왔고 푸시 하라 그랬지만 동률로 나왔어요. 합성 수익이 오르는 게 100이고 빠진 게 60이다. 그럼 합성 수익이 40인데 쌤쌤이었다고요. 뿌나마나 0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콜로 해서 단타를 쳐서 물량이 물렸어도 거의 비중이 비등비등하거나 콜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든지 등락이 안 나왔잖아요. 최근에 세게만 나오면 ELW의 레버리지는 확대되면서 큰 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면 위아래로 조금 조금씩 단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ELW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 만기 이후 목요일 이후 금요일부터인데 ELW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잘 원금이 회수되는 구간이에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LW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꿀 종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진정한 꿀 종목 찾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 확실히 여섯 종목 중에 질문이 별로 없으셨어요. 아 톡방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향은 전해드렸지만 많이 그 종목 하나하나를 안 여쭤보시다가 그 중에 지금 한 종목은 부릉부릉부릉 하고 있고 또 한 종목도 부릉부릉 하지만 한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여드리면 숨어있는 꿀 종목은 무엇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해서 꿀 종목 중에 숨겨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짜 꿀 종목은요. 이지홀딩스예요. 자 그냥 저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토요일날 방송을 들으시고 월요일날 그냥 시초가에 사셨어도 고점이 36.2%였습니다. 매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고점 부근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한 30% 왜냐하면 위에서 윗꼬리 달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밀리는 거여서 이지홀딩스예요. 035810 4월 16일 방송이 나간 거고 여러분이 자 그렇다 그러면 19일날 17일날 16일날 17일이시고 18일날 이렇게 해서 비중 얘를 딱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3일 만에 36.2%였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4월 16일 방송이었습니다. 이지홀딩스 이 중에 하지만 여러분 아직 종목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지홀딩스가 이제 자 시초가가 4,575원이에요. 물론 저가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고가는 6,250원이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36.2%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꿀 종목 중에서 뭐 테마에 엮이던 말던 일단 재무 구조가 확실하고 회사의 지분 및 의결권자가 어느 정도 의결권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한 명인데 대여섯 명, 다섯 명이나 그 지분까지도 의결권을, 자, 정권을 쥐고 있다고요. 여기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래서 노란 톡방으로 이럴 때 여러분이 샵3772의 구미형.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 QR카메라, QR코드에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들어오시면 바로 제가 이때마다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지홀딩스도 딱 보시면 저런 자료를 질문을 하시면 분명히 이 자료들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보시면 이지홀딩스 차트가 이렇게 그렇죠? 날짜 보이시죠? 20일 날까지 제가 차트를 미리 전 오늘 빼고 근데 자 아침부터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시초가 무너지면 그냥 매도예요. 근데 자 저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가 바로 여러분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날 급등한 것도 아닙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토요일날 방송 들으시고 월요일날 딱 봐도 그냥 우리가 차트만 봐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렇게 매물 때는 밑에 양운으로 자 전에 저희 꿀 종목 설명할 때 양운 설명드렸죠. 밑에 있는 저 빨간색 양운은 두려운 구간이 아니에요. 양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니 딱 여러분이 매수하시기에 아주 좋은 지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산 것도 아니고 저가에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시초가에 여러분이 조금 조금씩만 한번 연습 삼아서 꿀 종목을 찾으셔서 샀어도 저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정도의 수익.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뭐 급등을 했다가 장대 음봉이긴 하지만 자, 이런 종목들은 보통 시초가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시초가 정도 수익 낸다 그러면 저 작은 구간에
작은 캔들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지홀딩스는 그냥 36% 정도는, 자 이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25% 정도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지홀딩스의 자 주요 재무 정보예요. 여러분 제가 꿀 종목 갈 때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무제표 딱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많이 쏟아부었어요. 2020년도 12월에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00이 보이시죠? 그래도 굳건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선 그 다음 분기 21년도 3월에 딱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가 전환됐어도 또다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어요. 자, 계속 이 회사는 멈춰있기보다는 뭔가를 하는 회사긴 회사예요. 그런 점은 아주 긍정적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딱 보시면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시던 거예요. 똑같죠? 바로 꿀 종목 찾는 거. 이렇게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이요. 딱 봐도 현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금융비용 부담률도 1.24. 뭐 엄청나게 이 회사가 막 쏟아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그리고 단기 부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적절하게 금융이 이루어져 있는 거겠죠? 회사의 재무가. 자, 그래서 부채 대비 현금 보유가 훨씬 크고요. 금융비용 부담률도 낮습니다. 막 부담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요 주주가 외사인 네 분의 의결권을 주요 주주가 다 갖고 있는데 38.56, 거의 40%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테마의 얘가 갑자기 엮였긴 하지만요. 자, 배당도 받고 있진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40%에 육박한 최대 주주가 여기 테마에 엮이거나 이러면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느는 순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지홀딩스, 자, 보시면 꿀 종목에서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유보율, 부채 비율, 금융비용 비율, 그리고 자 의결권 4명의 의결권은 저 한 분이 보유 지분도 회사의 전체 시총에 거의 40% 육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꿀단지에서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이 그냥 대놓고 사료 사업부가 되다 보니까 자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지홀딩스만 사료 부각될 때 부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지홀딩스만 이지홀딩스 보시면 하지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구간에 제가 목요일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보시면 뭐 금요일날 튀어버렸으면 하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았었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역시 꿀 종목과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육가공사업부, 가금사업부, 연결조정,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지만 사료 사업부가 58.6이에요. 여러분 테마 좀 막 다른 거 들어가고 그때 막 이미 올랐다 떨어졌다 막 튀고 있는 거 못 들어갔을 때 이지홀딩스를 들어갔으면 36.2%를 수익으로 낼 수 있다고요. 이런 종목이 하나 더 숨겨져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섯 개 중에 골라낼 수 없다 할 때는 이거 어떠십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재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알고 싶을 때도 바로 샵 377에 구미영으로 들어오시거나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면 자 바로 여러분이 한 30%짜리 종목을 미리 보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섯 개 종목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네 개는 여러분이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자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당연히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 때 바로 도움을 주는 게 저희 노란톡방이에요. 샵 377의 구미영 치시면 자, 쉽게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재무를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때 또 제가 또 ELW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또 지금 오늘 우리 지수가 미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자, 지난 금요일, 목요일날 미국이 떨어지고 금요일날 휴장이었고요. 자, 근데 겁먹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떨어졌다가 올랐어요. 월요일날 10년 물채권이 있으니까 아침에 무조건 풋을 팔아야지 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겠을 때도 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거나 이미 근데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물채권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지수는 빠져요. 왜냐하면 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주말 사이에 미국은 휴장이었어요. 하지만 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이후에 10년 물채권이 매도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매도 기회를 줘야지 입찰 때 응찰을 하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3772의 구미영 지수 톡방으로 자 들어오실 때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제 이런 정도는 미국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 올라요? 이런 것도 단기채가 발행이 되고 이래서 자 근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니까 주식시장으로 일부 자금이 들어갔구나.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자 지금은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만 왜? 미국이 올라간데 우리만 왜? 이게 아니라 거꾸로 매매하시지 않게끔 자 자료 및 지금의 채권과 금리와 환율 상황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뭐 차트를 보고 종목을 떨어지면 그냥 손절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종목을 샀는지 정확하게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 지분, 출자된 현금, 자 타법인 출자, 이거 현금 보유 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두 다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꿀종목 잘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